어쩌면 누구나 브랜드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요새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내 직업을 가지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수식하고 싶어 하는 워딩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시대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 그처럼 서성이는 용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결국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으면 그 언저리에 내가 발을 걸치고 있어야 해요. 그런 게 훨씬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.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를 명확히 판단하고 가능하면 방어 기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조차도 지금 항상 이거를 저는 제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려워요. 실수를 미안하다고 하고 모르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요즘 트렌드 다양한 사례들 요새 뜨는 사람들 그런 것들 주걱주걱들을 어떻게 리즈너블하게 내가 보물조물 해서 결과물을 낼 것이냐 그 구조화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거든요. 결국 매일 신경 쓸게 해야 되고 내 필터를 높이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